You have to help me. You have to stand. 태진님, 죄송합니다. If she is the one who'll break the spell, you must finally learn to love. 태진님, 죄송합니다. If she is the one who'll break the spell, you must finally learn to love. Tell us all this time. Have you really read every one of these books? Some of them are in Greek. True as it can be.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좋은 걸 좋다고 하는 게 됩니까? 이 힘든 세상에. 진짜 근데 제니님 너무 좋아. 진짜 차비도 사드릴게요. 이런 게 사랑일까요? 차비마저 다 내주고 싶은 마음. 내가 너무 민폐끼치는 것 같아. 딱 말씀하세요. 부산 오실래요? 제가 갈까요? 좋은 추억을 좀 만들고 싶은데. 좋은 추억 만들러 오시면 되겠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목소리 목소리 들리나요?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나요? 들어가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합방인데, 또 우리 제니님, 또 어여쁘신 우리. 제니님, 왜 그래요, 아까부터? 아니 아까부터 자꾸 긴장 사랑이에요. 아까부터 자꾸 긴장된대. 아까부터 너무 떨린대. 지금 괜찮아요? 편안해? 이제 편안해요? 이제? 이렇게 사람 많은 척 처음이어서. 어? 사람 많아서 떨려요? 네. 전 제니님 때문에 떨려요.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저도 역캠합방이고 또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서 합방하는 건 부산 와서 처음 아닙니까? 부산에서 여캠이랑 합방하는 거? 아이 처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여캠 합방이 처음인데 베스트 BJ냐고요? 네, 베스트 BJ입니다. 아직 일반 BJ시죠? 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니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제니님에 대해서 대충 알려드리자면 혹시 방송한 지는 얼마 정도? 50일 조금 넘었어요. 50일 조금? 방송한 지 이제 50일 조금 넘상아. 제니님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방송한 게 얼마 됐는지 평소에 뭐 하는지. 저는 27살이고요. 오. 사는 곳은 천안이고요. 방송 시작한 건 50일 조금 넘은 새싹입니다. 새싹이야, 새싹. 아, 나 샤워했어. 제가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이 어디시죠? 천안이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매키미 보러 부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맞죠? 너무 떨려요, 지금. 아! 3 사이즈는 어떻게 아니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국 보니까 집 좀 치우라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 여러분들 집 깔끔하죠? 네, 집 어때요? 저희 집보다 좋은데. 어? 집은 거의 약간 좀 지저분하게 쓰세요? 집을? 예. 진짜요? 예. 넓은 집 좋아해요? 넓은 집? 넓은 집 좋죠. 그럼 합치실래요?
그런가요? 월세죠? 아니요, 전세예요. 예? 전세? 전세 산다고요? 예. 아, 우리 비누님 팬들 감사합니다. 전세 살아요? 금수저시네요? 아니에요. 네, 제가 돈 벌어서. 어? 진짜? 거예요. 돈 벌어서 모은 걸로? 네. 와.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이런 여성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돈 벌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전세 살고.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하면서 이제 집에서 쉬면서 방송 주요 시간대가 이제 새벽이시잖아요. 네. 새벽에 하는 이유라도 있어요? 새벽에 방송하는 이유? 일찍이면 사람들이 더 안 와요. 안 그래도 안 오는데 늦게 켜도 안 오고 늦게 켜도 안 와요. 아, 새벽 그래서 새벽 노린 거예요? 네. 그나마 좀 늦게 키면 조금이라도 더 오는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니 제시님이 아까부터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오신 거야. 내가 부산역으로 데리러 갔거든 제시님을. 형들 제시님이요? 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와, 나 가야 돼. 안녕히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갈게요. 아니 여기 앉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자꾸 전부터 자꾸 제시님 제시님 아 제시 너가 들어와가지고 헷갈렸잖아. 여러분들, 제니님을 제가 부산에 데리러 갔는데, 제니님이 오실 때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오시면서, 나는 또 아프신 줄 알았어. 어디 아프세요, 제니님 하니까. 제니님이 자기가 너무 못생겨서 마스크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볼이 터질 것 같은데. 엄청 이쁘시지 않아요? 맞죠? 진짜. 아 진짜 근데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해 우리 방은. 거짓말. 아 진짜야. 근데 다 착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쁘신데 왜 자꾸 아, 못생겼다고 하시지. 벌써. 와 우리 소희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제니님 예쁘시죠? 봐봐. 아니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근데 별로면 별로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못생긴 건 옆에 있잖아. 저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 걔 작같이 못생겼다고요? 왜 귀여우신데? 저 귀여워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네? 남자 이상형. 남자. 아니, 근데. 이상형? 아니, 잠깐만요. 이상형 물어보기 전에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 아니 혹시 개인 같은 거 하면 남자친구 보면 불편해. 박은빈 닮은 미을이요. 없죠. 없어요? 그럼 혹시 마지막 연애가 언제? 1년 조금 안 됐어요. 오. 오메킴님은 몇 달 전 아니에요? 전 여자친구 있었던 적 없는데. 다 악 이러시는데. 여자친구 있었던 적 없는데. 그럼 혹시 이상형. 와 잠깐만. 이야 우리 홀리경님께서 이파리게. 아 진짜. 와 이야. 27일에 전체 승리야 우리 합치면 매매 가능. 아, 진짜? 아니 근데 이빨이 터지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 에? 이런 거 안 해요? 이쁘니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요? 에? 이쁘니 이런 거 안 해요? 하죠. 해요? 네. 근데 저 사람이 싫어하더라고요. 아 진짜? 집어치우라 그러던데요. 오케이 그러면. 혹시 근데 남자친구 없으셨다 하셨잖아요. 결혼하신 적은 없어요? 예? 확실한 게 좋으니까. 아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없죠. 없어요? 오메킴님이 있으시잖아요. 아! 무슨 결혼해요 제가. 네? 제가 무슨 결혼. 유튜브에. 아! 다 보고 왔어요. 아 무슨 소리세요? 다 봤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이상하다.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튜브 키우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다 저희 수작이에요. 진짜로. 그럼 또 저 가고 이제 다른 분들 또 오시면은 또 그분들한테 저도 뭐야? 그냥 비즈니스였다. 어!
또 그러겠지. 저는 근데 진짜 방송은 방송이거든요. 오늘 그럼 방송 안 할게요. 오늘 40분으로 할게요. 오늘은 40으로 방송해도 돼요 그럼? 333개 좀 쏴주세요. 장난입니다. 장난이고. 와 우리 제니님. 근데 제니님 빨리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뭘요? 이상해. 얼굴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남자친구로서 이상해. 착하고 재밌는 사람이요. 어? 진짜? 네. 얼굴은? 네? 어? 얼굴은요? 얼굴 안 봐요 잘? 빠티지 있어요 혹시? 얼굴이요? 네. 빠티지 있어요? 얼굴 진짜 안 봐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얼굴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니님 카톡 제니님한테 어제 그제 연락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이재훈 있던데요? 얼굴 안 보신다면서요? 여러분들 아 들켰다. 카카오톡 부사에 이재훈 있던데. 아니 이왕 프로필 하는 거 좀 잘생긴 사람 하는 게 좋죠. 못생긴 사람 하면 좀 아 얼굴 안 보신다면서. 아 이왕이면 아니 뭐 그 아니, 뭐야 이왕이면 그래요? 예. 이왕이면요. 옆에 류진. 근데 그 다음 사진은 누구예요? 예? 그 다음 사진 연예인이에요? 아 지드래곤이요? 아 지디예요? 아 뭐 다 보셨네. 왜 제 거를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아니 저도 아빠 가려면 제니님에 대해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니님 방송국 갔는데 제니님 방송국에 뭐 다시 보기 글 그건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맞아.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그래서 내가 제니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지. 혹시 그럼 아프리카는 자주 보셨습니까 옛날부터? 예. 어? 10년 전부터 접했습니다. 아니 지금 27살이면 17살 때부터? 고1 때부터? 예. 한참 공부해야 될 시기부터? 예 공부를 안 했거든요. 어? 아프리카에 좋아요. 빠져 살았어요. 오 좋아요. 공부 그럼 그때 원 아니 근데 10년 전에도 아프리카가 있었나? 있었어요? 10년 전에? 있었죠. 네. 그럼 그때부터 많이 봤어요? 네. BJ들? 예. 누구 즐겨 봤어요? BJ들? 저요? 네. 그때는 그 김이브님이랑 여잔데 이렇게? 네. 예쁘니까요. 그리고 맞아. 유신 그분도 봤어요. 아! 아 가끔 아 진짜요? 아니 그냥 봤어요. 철구님도 보고 아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 다 많이 봤는데. 진짜? 그러면 완전 옛날부터 아프리카를 즐기셨는데. 아 인범 근데 아, 예, 그분도 봤는데 이게 말해도 돼요 그분? 이제 그냥 넘어가죠. 아니 제니님 예? 죄송해요. 아니. 아 근데 오늘 제니님이 여러분들 제니님이 오늘 나는 제니님을 그 방송으로만 접했잖아. 맨날 이렇게 상반신만 나오게 맨날 이렇게 약간 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 제니님을 솔직히 이제 캠에서 본 얼굴이랑 실물이 완전 다르더라고 제니님이. 근데 또 그렇게 반신만 보다가 제니님 오늘 또 처음 만나보니까. 이렇게 또 몸매까지 좋으신지 안 좋아요. 몰랐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기 쓱 한 번만 써주실 수 있나요? 아 진짜 대진데. 아 잠깐만 써주시면 안 되나요? 잠깐만. 네? 잠깐만 써주시면 돼요? 아 진짜. 잠깐만. 이게 뭐였지? 안 되는데. 근데 아 진짜 대진이에요. 아니 한 번만 써주세요. 아 큰일 났다. 오 어떡해. 아 이거 아 저 아 아 너무 창피해요. 아 아니 이걸 왜 감추면서 방송하세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살 빼야 돼. 이거 감정
아, 자꾸 나보고 살 빼야 되는데, 10대째는 여기 있는데, 자꾸 내 앞에서. 말르셨어요. 아니, 근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막, 말르셨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말랐다고요? 응. 근데 평소에 이런 말 드리기 그런데, 평소에 거짓말 많이 하세요? 아, 진짜로요? 아니. 아니 내가 김이야 잘 있어 나 저 방으로 떠난다. 아니 보통 정도라고 하면 내가 믿으려고 했거든. 근데 말랐다니까 지금 좀 어지럽다 갑자기. 아 그러면 생각보다 아니 솔직히 실물이 어때요? 저 솔직하게. 네? 실물 어때요? 귀여우세요. 아 아니 근데 귀엽단 말 할 말 없을 때 하는 소리 아니야? 어디에요? 누구 닮았어요? 예? 누구 닮았어요? 촉촉이 님이요. 예? 이쁜 얼굴로 개소리 오지게 하네. 두 분이 아까 촉촉이 님도 봤는데 두 분이 형든 줄 알았어요. 사실. 와, 아 근데 촉촉이도 야무진 게 촉촉이도 야무진 게 어제 갈까 말까 고민하더니 아 맞다 내일 제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갈게. 죄송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까 먹었어요. 길택자네. 그럼 이따가 쓱 하면서. 아, 근데 제가 평소에 여캠 탐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딱 되게 여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의 일이라서 일을 하러 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가면은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좀 미적지근하고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제니님은 딱 가자마자 어, 좀 반겨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저 누군지 아셨어요? 네 알죠. 밀가루에서 사탕이나 찾자. 아니요. 아니요? 그럼 나를 뭐 어떻게 알았어? 내 방 승순이? 아니요? 네 혹시 승순이? 아니요. 이재동님 방에서 예? 이재동님 방에서 JD요? 제가 내 친구?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보고 있었어요? 네 오메킹 승현님이라는 분이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이분을 오메킹 승현님이 갑자기 그때 재동님이 무클랜 들어오시기 전이었는데 막 들어오라고 막 재동아 우리 친구지? 우리 친구 맞지? 막 이러면서 부담 갖지는 마! 이러면서 막 그래서 어 뭐지? 이 사람 누구지? 이러면서 찾아봤죠.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예.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 근데 얼굴 안 보신다면서요? 예? 이재훈 지드래곤 프로필 배경 이왕 보는 방은 JD 이왕 방송 보는 거 잘생긴 사람 보면 좋죠. 그럼 이왕 만난 남자도 잘생긴 사람 좋아했겠네요. 안 그래요. 잘생기면 얼굴값을 하니까요. 아! 맞아 근데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진국이에요. 아시죠? 네.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진국이에요. 진짜. 아 진짜 좋아요.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아니 내가 아까 마스크 쓰고 오셨을 때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셨어요? 아 진짜 방송 시작 3분 전에 봤어 얼굴을. 너 못생겨서 아니 자꾸 본인이 못생겼다고 진짜 예쁘신데 그리고 살을 자꾸 빼야 된대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아니 엄청 좋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아닙니까? 맞죠? 감사합니다. 개 이쁘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 방 사람들이 혹시 그 방 놀아 하니까 못생긴 건 네 옆에 있다고. 아 여자들도 근데 여자들도 쓱 이렇게 이쁘다 할 정도면 확실히 객관적으로 이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오랜만에
아니 아니 저도 옷도 안 들어. 네, 저도 오랜만에 합방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래가지고 오늘 뭐 할까 이렇게 슥 생각하다가 약간 최다 아니 근데 평소에 빵꾸똥꾸 닮았어요 여자분 빵꾸똥꾸 아 빵꾸똥꾸 들어봤어요 어 평소에 빵꾸똥꾸. 근데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빵꾸똥꾸도 들어보고 연예인으로 최이도 들어보고 어 서현진도 들어봤고 근데 너무 그 사람들 다 예쁜 사람들이잖아요 어? 저는 아니잖아요 연예인님도 개 이뻐요 진짜 거짓말 진짜 막말로 방송 카메라 꺼졌다 바로 입술 박치기 들어갈 수도 있어 아! 아, 왜 제니야? 제니 고고 누구지? 뭐야? 야, 스타 고고 이 물소 새끼가 또 닉네임 바꿨냐? 제니야, 또 누구냐 이번에는? 아, 여러분들 아무튼 아 저분 근데 저분이 네. 제방 블랙이 네. 걸렸대요. 어? 고고님이 진짜요? 저 왜? 웬만해서 블랙 안 시키거든요. 얼마나 나한테 막말을 했길래 블랙이 걸렸지? 아 진짜 너 아이고 전무 형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전무 형. 거의 안 해요. 블랙 안 하십니까? 예. 근데 블랙 걸렸다는 거는 또 어떻게 뭐 어떤 물소짓을 했길래 블랙이 걸린 거야? 어? 잘 보여달라고 했나 보다. 맞나? 맞다. 그러나 보네.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발 보여달라고? 아니 발을 왜 보여달라고 그래? 발을 왜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궁금해요. 아, 근데 죄송한데 저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장난이면 아 장난이면 장난이면 아 장난 장난 아 장난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아 우리 놀거리님 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나면 물론 만나는 것 자체도 좋긴 하지만 행복하긴 하지만 우리 또 이렇게 제니님이 천안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하루 또 쓱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맥힘이시군요 맥힘이시군요 바로 미숫가루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맥힘씨군형으로 바로 미숫가루 준비했거든요 우리 제니님이랑 오판 삼선으로 게임해가지고 서로 지는 사람 벌칙 무조건 이기겠어요 지는 사람 벌칙 하죠 괜찮아요 이 정도? 네. 지는 사람 벌칙? 그렇구나. 근데 진짜 게임에 사심은 안 넣었어요 저도 막말로 뭐지 안대 쓰고 포스트잇 떼기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뭔지 아세요? 뭐 제니야 트위치 아이디 아, 만들어졌냐? 아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죠. 트위치 아이디? 이런 거 있죠. 누워 있으면 발 잡아주고 이렇게 포스트잇 옮기는 거. 윗몸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임도 있지만 안 넣었습니다. 하지만 안 되려고. 아 넣으시지 그랬어요. 에? 아! 장난이에요. 오판 삼선. 오판 삼선으로 제니님이랑 게임 야무지게 하고 이걸로 이제 소원 들어주기. 저는 근데 뭐 소원 쓸지 딱 말씀드릴게요. 소원 들어주기 해도 돼요? 아니면 벌칙? 아무나 상관없죠. 원하시는 거. 소원 써도 돼요? 어떤 거요? 아무나 써도 돼요? 어떤 거? 아 미리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응? 나중에 말하신 거예요? 아 미리 말할 수 있죠 뭔데요?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소원은 좀 그렇고 그거 벌칙으로 제가 그러면 그냥 만약 제신이 아 죄송해요 제신이가 좀아 요즘 제신을 많이 봤어가지고 입에 배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 제니님이 지면 댄스 한 곡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돼요 가능해요 나랑합니다 가능해요 그럼 제가 지면 제가 지면 나중에 천안에 한번 갈게요 제니님 거 어떠세요? 에? 어떠세요? 제가 좋은 거 맞아요? 네?
아니 여기서 전화는 뭘 전화요? 뭐지? 벌칙 맞아요? 아 그러면 제니님이나 시청자 형님들이 원하는 거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낫겠네요. 어, 그러면 되죠? 제니님이나 시청자 형님들 원하는 내가 지면 벌칙 깔게요. 근데 솔직히 그거 하고 싶다. 내가 이기고 싶다. 내가 이겨서 이기고 싶다. 4.5? 아니 여러분들 4.5 사주기? 아니 왜 할게요? 아니 제시님 안녕하세요. 4.5 오메킴님이 제시님을 계속 찾아요. 아니야 저 빨리 와주세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 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타격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제니님. 이게 뭐야? 잘 모르는 친구인데 왜 저런 친구가 고메가 돼 있지? 이러고 나중에 가서 비는 거 아니죠? 또 물을 긁고 저한테 한 것처럼. 아니 제니님 그러면 제가 이기면 아 내일 근데 제니님이 강아지를 키우신단 말이야 맞죠? 네. 강아지를 혹시 키운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년 반 정도요. 1년 반? 와 롱타임 키우셨네. 저도 근데 고양이 키우는 거 갖고 보셨죠? 네. 저도 그 정도 키웠는데 신기해 또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고양이 아, 귀엽던데. 아유 너무. 저도 근데 강아지 구경하고 싶은데. 구경하러 오세요. 오늘 같이 올라갈까요? 안 돼요. 집이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하면 아 장난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괜찮은 소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네 완전 소고기 좋아해요. 내일 근데 몇 시에 올라가실까요 그러면? 내일이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 우리 소고기 형님 일류킹계 감사합니다. 저희 형님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기면 제가 지면 예쁘시네. 4.5짜리 소고기 사드릴게요. 4.5가 뭐냐면 45,000 1인분 깔끔하게 입에 넣으면 제가, 바로 그냥 입에서 녹는 제가 그런 거 먹어도 돼요? 그렇게 비싼 거? 저 원래, 많이 먹는데 원래 이슬만 드셔가지고 못 드시나 아, 죄송합니다. 오지게 많이 먹는데 많이 먹어요? 예 소고기 좋아해요? 괜찮죠? 그 정도 괜찮죠? 소갈비살 좋아해요. 근데 그 대신 그러면 저 빡세게 해도 되죠? 게임? 예 게임 빡세게 해도 되죠? 그럼요. 그러면 제가 이기면 그럼 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소고기 오지게 사줄 건데 난 좀 약한 거 같아. 댄스 하나 솔직히 그럼요. 뭐 어떤 거 댄스 하나에 나머지는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 밸런스 맞춰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댄스 플러스 하나 그거는 이제 댄스 끝나고 딱 맞아요. 맞죠? 이 정도면 밸런스 맞죠 여러분들? 밸런스 맞죠? 이 정도면 무조건 이겨야지. 소고기! 오, 야, 뭐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게임 3판, 아니요, 5판 3선 하든지 너무 길어지면 3판 2선 하고, 일단 게임으로, 13권이래. 게임으로 바로 우리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으로 우리 승부 볼게요. 게임 괜찮으시죠? 예, 좋아요. 게임 대결. 자, 아, 자꾸, 와, 왜 자꾸 입에 붙냐. 저 말이. 와 자꾸 제시님 아니 여기 다섯 개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스타트는 포스트잇 떼기. 뭐 여러분들 게임을 뭐 하냐면